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트위드 자켓, 아주 심플해요. 트위드 심플한 자켓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든 것을 보면서 부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트위드 아주 심플한, 진짜 너무 쉬워요. 자켓치고 그냥 패턴도 오늘은 너무 쉽고 만드는 것도 너무 쉬워요. 에? 뭐라고요? 이게 쉽다고요? 라고 분명히 항변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옷 만들기 정석 1편서부터 쭉 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트위드 심플 자켓입니다. 아주 심플해서 그냥 심플이라고 붙였어요. 자, 한번 디자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패턴 부분 만드는 거 장면들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여러분도 쉽게 이렇게 돼 있고, 주머니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주머니 하나를 이렇게, 주머니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포인트는 뭐냐면 프린즈, 이렇게 프린즈를 제가 이렇게 수술 풀르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 장면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만드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패드도 얇은 거 하나 넣긴 했고, 안단은 요번에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이거를 다른 분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실크 안감을 썼습니다. 이 비싼 실크 안감을 쓰고, 그 대신 소매에는 실크 안감을 쓰면 이렇게 들어갈 때 자꾸만 뭐라 그럴까 불편하기 때문에 안에 원단은 그냥 트위드 원단, 그냥 안감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안감을 했고, 조금 더 뭔가 고급져 보이기 위해서 파이핑 처리라고 해서 천을 싸서 안감하고 사이에, 안단하고 사이에다가 파이핑 처리를 요렇게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는 거 좋아요. 안감을 이렇게 안단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파이핑 처리를 하면 옷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쉬운데 그래도 만드는 순서는 있겠죠. 먼저 패턴하는 방법, 패턴이 너무 쉬운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껌이죠. 근데 껌이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패턴 뜨는 거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자, 기장은 한 24인치 정도로 놓고, 오늘 사용할 원형 패턴은 66 원형 패턴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기장 뒷목점에 맞춰주시고 원형을 카피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오늘 품은 1인치 정도 나가고, 나간 거의 반이니까 2분의 1을 내려줄게요. 1인치 나가고, 자, 어깨는 이세처리, 공장용으로 이세처리 홈 줄이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살짝 고구로 표시를 해 주시고, 품도 한 4분의 1 정도, 1인치가 커졌으니까 4분의 1 정도 크게끔 해서 암홀조로 그려주시면 되고, 박스핏이니까 똑바로 내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리라인 표시해주고 힙라인도 표시해주시면. 그런데 지금 원래는 1번이 뒷중심, 이게 골씨가 아니기 때문에 쳐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깜빡해서 먼저 지금 뒤늦게나마 반인치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 빠지는 것을 다시 체크해서 뒷판을 그렇게 떴고, 자, 그 다음에 앞판을 가볼게요. 앞판은 낸단분이 4분의 3 낸단분이 줄 거기 때문에 앞 패턴지 앞에서부터 4분의 3 그리고 걔를 뒷중심에 맞춰주시고 허리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판 원형 패턴을 딱 맞춰주시면 되고, 자, 뒷부분에 원형 패턴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비치는 품 나간 거 똑바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트만큼, 내가 잡아줄 다트만큼 올려주시면 되고, 어깨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판 암홀도 이렇게 잘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암홀자도 이렇게 잘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앞판에 다트를 잡을 거예요. 이 디자인에 앞판을 다트를 잡을 거기 때문에 유장 10인치 정도 내린 데와 다트를 하나 그려주세요. 뭐 다트 길이는 5인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기장도 똑바로지만 다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반인치 정도 내려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 디자인에는 주머니가 포인트예요. 주머니를 표시를 할게요. 주머니 부분을 앞중심에서 1인치 정도 온 다음에 9반 정도 내려서 똑바로 그린 다음에
한 7인치나 6반에서 7인치 정도 여러분들이 그 패턴에 맞게끔 2인치 정도 내려주시고 반인치 정도 프린즈 수술을 풀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주머니예요. 자, 주머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이렇게 앞판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잘라 볼게요. 자, 봐, 뒷판 자르고 앞판도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돼요. 자, 다트도 잘라 주세요. 다트를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 잘라 주시면 앞판 뒷판 끝났습니다. 자, 주머니 뚜껑 여기 부분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하나 해놔 주세요. 나중에 주머니 그 뚜껑 부분 까먹으니까 미리 패턴으로 만들어 놔 주세요. 주머니라고 써졌는데 제 글씨인데도 잘 모르겠네요. 와, 글씨가 제 글씨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주머니라고 쓴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안감을 넣을 거기 때문에 4인치, 낸단부 4인치의 목 부분에 1반으로 해서 곡자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낸단부를 표시를 해 주시고 뒷목 라벨판, 그러니까 낸단부 라벨판이라고 하는데 1반 나가고 3인치 내려서 얘도 암홀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 주시고 안감이랑 연결되는데 너츠 부분 표시해 주시면 돼요. 항상 너츠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소매 한번 떠볼게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시고 위에서부터 한 7인치, 8인치 정도 내린데 선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소매통은 오늘 한 14인치 정도로 나가볼게요. 그럼 7인치 정도의 표시. 자, 그 다음에 앞 진동둘레를 체크를 할게요. 그럼 9반 정도 나오니까 9반 맞는 데 표시해 주시고 3인치 나가고 1반 들어와서 1, 4, 1인가 봐요. 안 보여요. 내가 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표시했으면은 네, 홈 줄이기를 얼마큼 줄여야 되는지 한번 딱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장은 오늘 한 23인치 정도로 놓을게요. 23인치 정도로 놓을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끔 하실 수 있도록 한 장 소매를 뜨고 있는데 저는 옷을 만들 때 이걸 두 장 소매로 떴어요. 나중에 두 장 소매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소매통이 좀 넓을 것 같아서 4분의 1 정도 안 바깥에서 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두 개를 딱 손으로 눌러주시면서 잘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매통 밑에 부분은 제가 한 10인치 정도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확대해서 보세요. 저는 제가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자, 1, 4, 1 올라가고 앞판에 1반 올라가서 체크한 다음에 다시 앞판 모양대로 맞춘 다음에 그려준다. 그 다음에 암홀자로 다시 선이 바뀐 선을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요거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홈 줄이기를 반인치에서 4분의 3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앞판 체크하고 뒷판도 딱 체크해서 보통 1인치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도 홈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한 반인치 정도. 너무 많다 그러면 산을 좀 낮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판 뒷판 다 패턴을 자, 잘 뜨셨어요. 잘 뜨셨고 패턴이 됐으면 뭘 하죠? 자, 그 다음에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 원단은 얼마큼 요척이 들어가고 어떻게 마카를 놓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자, 요척하고 마카 한번 살펴볼게요. 요척은 한마하고 한 1.7야드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체크 원단은 넉넉하게 2야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0인치 2야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요 마카는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재단을 할 건데 이 체크 재단하는 거는 옆선하고 만나는 데들을 끝부분에 딱 맞춰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옆선하고 만나는 데들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데를 딱 맞춰가지고 옆선하고 만나는 데들 딱 기장에 놓는 거야. 그리고 자켓의 제일 중요한 이 심화라고 이 선을 맞출 때 소매 선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매에 141 올라가고 1판 올라갔던 데 기억나시죠? 거기 부분하고 만나는 무늬하고 딱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앞에 뒷부분은 잘 안 맞아요. 뒷부분은 안 맞는데 앞에 부분은 꼭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치를 제가 오늘은 그 만드는 건 두 장 소매를 만들기 때문에 한 장 소매랑 좀 틀린데 맞추는 건 똑같아요. 1, 4, 1 올라가고 1, 반 올라가는데 맞춰주시는 거.
제일 중요한 게 1사이로 올라가고 1반 올라가는데 같은 문양으로 맞춰주셔야지만 소매가 예쁘게 달립니다.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소매 부분이 예쁘게 달려야지 고급스러운 옷이 돼요. 자, 이렇게 한 1.7야드가 들어가는데 이게 체크는 이렇게 보시면 앞판은 특히 이렇게 결이 이렇게 딱 소매랑 이렇게 맞춰야 돼.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그 부분 1사이 올라간 데와 1반 올라간 데를 딱 맞춰주셔야지만 여기 딱 맞춰야지만 고급스러운 옷이 돼요. 여러분들도 꼭 맞춰야지만 고급스러운 옷이 되고 소매도 예쁘게 이렇게 쫙 달려져서 소매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잘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잘 모를 때는 소매를 이렇게 딱 놔보세요. 그러면 소매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잘 다른 거예요. 근데 슈퍼맨 이렇게 뜨는 경우 있죠. 이건 이세가 너무 적으면은 소매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은 옷이 안 예쁘죠. 슈퍼 이렇게 날아가는 옷이 되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이세 처리도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재단이 됐으면 심지 작업을 하셔야지 돼요. 앞판 전체적인 앞판은 전체적으로 전체 심지를 다 붙여주시면 되는데 트위드 자켓은 다른 거 자켓에서는 앞판 심지를 다 붙이고 뒷판하고 소매는 안 붙이잖아요. 근데 트위드는 틀려요. 트위드는 원단 자체 성질이 늘어나요. 막 이렇게 딱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올 들어오는 게 처지기 때문에 내 사이즈보다 소매도 길게 나오고 상의도 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실크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체 소매건 뭐고 다 실크 심지 얇은 심지를 다 한 번씩 붙여주세요. 안타까지 다. 모든 부분을 실크 심지를 한 번씩 붙여 놓으셔야지만 트위드는 만들기 쉽고 만들어 놨을 때도 원형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를 붙일 때는 전체 심지 붙일 때는 꼭 여러분들 다리미 열로만 붙이지 말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가면서 꽉꽉 눌러주셔야지만 전체 심지 붙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쭉쭉쭉쭉 뿌리세요. 스프레이가 없으면 물 먹고 이걸 하시든지. 이거 농담이고요. 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시고 심지 작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 심지가 잘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심지 작업이 끝났으면 봉제를 할 건데 자, 봉제를 하는데 여러분 뭐죠? 봉제 순서는 뭐 봉제를 역선을 먼저 받기 전에 주머니를 먼저 봉제하기 전에 주머니 디테일 있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디테일 부분 보면 봉제 이렇게 잠깐 보시면 자, 여러분 뚜껑 주머니 다는 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안에 들어가는 천, 한 2인치 정도 되는 천하고 안에 그 넓은 천하고 양쪽을 뭐 한 지금 간격을 1인 한 4분의 3 정도 간격으로 쭉 네, 박아주는데 제일 부분 Y자로 주머니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Y자로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Y자까지만 딱 끝나는 데까지만 얘를 박아주셔야지 돼요. 두 개가 있는데 위하고 아래하고 Y자 따는 데까지만 정확하게 박아주시면 뒤에 이렇게 Y자로 딸 때 이렇게 Y자를 딸게요. 이렇게 따면은 끝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주머니 여러 번 지금 설명해 드렸었는데 Y자를 잘못 따면은 삐뚤어져요. 끝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를 딱 절개를 한 다음에 Y를 이렇게 딱 끝부분과 끝부분 잘 따주신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걸 다시 다 뒤집어 주시면 이제 주머니인데 속 속지들이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주머니 속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 프린지 수술을 달린 뚜껑도 안에 바깥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너무 예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Y자를 땄던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애를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낀 다음에 여기 부분을 고정을 해줘야지만 안 터지니까 여기를 Y자 딴 부분 뾰족한 부분을 잘 고정을 해주시면 주머니는 끝이에요. 자, 이렇게 봉제 만드는 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옛날에 그 웨이프슬 주머니 뭐 이렇게 쌍잎슬 이렇게 주머니 만든 거랑 비슷해요. 웨이프슬 주머니식으로 만든 데다 뚜껑 하나만 더 물어가지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근데 미리 주머니 만들기 전에 수술 풀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애를 딱 물려주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전에 영상 중에 제가 주머니 만든 걸 보시면 Y자로 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주머니 만든 다음에 옆선 박으시고 자, 소매도 이렇게 소매 이렇게 달 때 자, 소매 박을 때는 항상 소매 쪽으로 셔링 그러니까 이세를 잡은 쪽으로 소매를 달아 주시는 거고 항상 송곳으로 살살살 밀어 주시면서 달아 주셔야 돼요.
소매도 이렇게 다른 거 보셨듯이 이세 처리를 살살살살 송곳으로 하시면서 먼저 데스망, 다리미, 우마, 어깨 우마에다가 샤링을 잡아서 싹 죽이는 게 중요해요. 여기 부분에 찝히면 안 돼요. 찝히면 이 옷은 꽝이 되니까 찝히지 않도록 송곳으로 상상상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까지 잘 이렇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잘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뭐 그 소매도 달고 했으니까 안단 연결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이 프린지 한 1인치 정도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 끝부분에 다대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시고 이렇게 오를 풀어주세요. 쭉 이게 다대테이프까지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부분이 프린지 수술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몸판에 먼저 안단하고 받기 전에 몸판에 지금처럼 그 다대테이프보다 조금 안쪽으로 와서 박는 게 낫죠. 나중에 안단하고 박을 때는 반인치 다대테이프 끝부분을 박을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대테이프 끝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안단하고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박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암홀로 이렇게 목 부분 돌아갈 때는 낫지를 하나 딱 넣어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낫지를 하나 넣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자, 송곳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찝히지 않도록 살살살살 밀으시면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프린지를 물어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단이랑 연결을 쭉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프린지로 간격으로 쫙 이렇게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지를 달아놓고 안단까지 연결을 쫙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단추, 근데 옷이 다 된 거잖아요. 근데 옷 단추 내 다리기 전에 단추 구멍하고 단추 다는 부분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싸게 단추 왜 트위드는 무조건 싸게 단추를 하셔야지 예뻐요. 잘 어울려요. 잘 이렇게 보시면 잘 어울려요. 싸게 단추로 그래서 몰드와 싸게 단추 천으로 이렇게 만드는 장면 요거 보시면 자 지금은 싸게 단추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천으로 심지를 꼭 붙인 다음에 놓고, 자, 구멍보다, 그러니까는 좀 크게끔 동그라미 잘라주셔야 돼요. 요 구멍보다 크게끔 자른 다음에 좀 크면은, 너무 크면은 안 되니까, 적당하게 크기로 자르신 다음에 안으로 쑥쑥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몰드하고 여기 단추 싸서 그 안으로, 요 몰드 안으로 쏙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스프링이 달린 요 몰드가 있어요. 쇠망치, 요렇게 이런 게 있든지, 쇠봉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은, 나사, 이거 도라바이인가요?로 넣고 꾹 눌러주시면, 때려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싸게 단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요렇게 단추를 달아서 쫙 예쁘게 나오면, 단추구멍, 여러분, 여러분들 단추구멍 할 때, 가정용 미싱을 하시는 분들은 단추기계 있잖아요. 안 예쁘게 나오더라도 쭈쭈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이 이제 공업용 쓰시거나 이렇게 브랜드를 하거나 옷을 진짜 만드는 공장에서는 바로 요런 기계를, 큐큐라는 요 기계.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릴 건 단추구멍인데, 단추구멍 크게 나나인치 QQ라고 해서 나나인치는 브라우스로 돼 있는 거 얇은 거를 칠 때 그 다음에 QQ는 자켓을 칠 때 하는 기계예요. 지금은 QQ 기계, Q기계라고 하는데 단추 자켓을 뚫을 때 하는 거고 자동적으로 저렇게 먼저 실룩하고 뒤에서 칼로 내려가지고 구멍을 딱 뚫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QQ 기계에다가 쓰는데 Q에는 표시를 일단 해가지고 가서 뚫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 꼭 중요한 게 잘 들으세요. 자켓 같은 큐큐는 안쪽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단추구멍 표시를. 나나인치, 브라우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나인치는 겉에다 표시를 해요. 자, 큐큐는 예전에 지금 보신 기계는 요 최신 기계예요. 예전에는 구멍을 떼떼떼 동그랗게 이렇게 박고 바텍이라는 걸로 끝부분을 풀리지 말게끔 쳐서 두 기계를 쳤는데 요즘에는 지금 보신 기계, 최신 기계는 한 번에 치고 퍽퍽 하고 다 돼요. 굉장히 잘 예쁘게 나오는데 나나인지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뚜루룩 요 끝부분 동그랗게 되는 거 자켓에 보시면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한 번에 위아래 같은 크기로 이렇게 되는 게 나나인지예요. 나나인지를 겉에다 표시한다. QQ는 안에다 표시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단추구멍 뚫려갔을 때 표시는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다가 표시해서 가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단추 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가락에 루비아 골모 같은 거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딱 껴주시면 바늘 끝이 여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 받쳐져요. 그러면은 두꺼운 거라든지
원단도 요 루비아를 아니면은 골머를 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쳐주시면 바늘이 너무 크면은 잘 안 돼요. 바늘이 적당히 좀 작은 걸로. 자, 먼저 1인치 정도 내가 원하 단추 달고 싶은 곳에서부터 1인치 떨어진 데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1인치 정도 떨어진 데서 들어간 다음에 단추를 자, 지금부터 단추를 굉장히 빨리 다는 림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한 여러 번 한 다음에 뿌리감기 막 빙빙빙 돌려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자 마무리가 다 끝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끝 시작했던 단추 단대서부터 다시 1인치 정도 간 다음에 쭉 당기면서 톡 잘라주세요. 그럼 안으로 속실이 들어가죠. 그럼 깨끗해지고 시작했던 데도 다시 쭉 당겨주세요. 시작했던 1인치 시작했던 데 톡 잘라주시면 마무리가 너무 깨끗하게 돼요. 단추까지 떨었으면 여러분들 이제 다리는 거잖아요. 다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가끔 보면 깜짝 놀래요. 다릴 때 그냥 막 다려버리면 안 돼요. 요렇게 시프트 이렇게 천에다 올려놓고 요 망 같은 데도 올려놓고 꼭 다리셔야 돼요. 왜? 바로 다리면 다리미의 열로 인해서 여기가 눕지거나 아니면 더 히까리라는 잠깐만 이게 일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공장 용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접이 검정고 같은 게 반질반질 되는 거 있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얘를 하나 얹혀가지고 슉 다려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다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림파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예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 림파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